총선에서 패배하고 난 이후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지금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죠. 윤 대통령이 이처럼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회의석의 3분의 2 가까이를 야당이 몰아준 이번 총선 민심의 회초리를 피하지 않고 직접 막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진석 비서실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브리핑에 내려와서 정진석 실장 직접 소개하면서 기자들의 질문까지 받는 등 어제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진석 실장 뭐 관료형이 아니라 중진 정치인이죠. 중진 정치인이다 보니까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그런 무게감 있는 비서실장을 발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적잖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또 친명 1색인 민주당의 당직 그리고 국회직 경쟁이 지금 막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부 정비에 정신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새로운 비대위원장으로는 4선에서 5선 이상 중진 한 사람이 맞는 방안이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 외에서 발탁하는 방안 역시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상이 지금 노출되면서 보수 지지층의 분열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새로 임명된 정진석 비서실장의 역할, 두 사람 사이의 가교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선 아시아투데이 기사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선에서 패배하고 난 이후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지금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죠. 기존의 예스맨일 수밖에 없는 관료형 비서실장을 쓴소리가 가능한 거물급 정치인으로 교체했고 또 기자들과의 접촉면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통화해서 만나기로 했죠. 그랬는가 하면 여당 내 비주류 중진들 아마 그 사람들과의 접촉면도 늘려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투데이에는 1면과 3면에 국민과 소통으로 국정 방향을 튼 달라진 윤 대통령의 소통 행보 이런 부분을 뉴스 초점 형식으로 다루었습니다. 톱 기사는 국민과 소통으로 국정 방향을 튼 윤 대통령 이런 제목의 뉴스 초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5선 중진 정진석 의원을 새 비서실장에 임명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재개했다. 정 실장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관료 출신 전임 비서실장들과는 달리 첫 여의도 출신 첫 번째 이제 비서실장입니다. 그래서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소통 부족, 정무 감각 부족 뭐 이런 부분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새 비서실장 임명을 직접 기자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랬는가 하면 또 기자들에게 질문할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해라 이런 식으로 질문도 유도하는 등 어제 분위기는 좀 화기애애했던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어제 오전에는 정 실장을 직접 소개했고 오후에는 홍철호 전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임명하겠다 이러면서 다시 브리핑룸으로 내려와서 직접 발표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사 발표뿐만 아니라 기자들의 질문도 직접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자들과 문답을 가진 것은 2022년 11월 18일 출근길 도스태핑이었죠. 출근길 문답 종료 후 약 1년 5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날 두 번의 인선 발표는 예정이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꽤 반색했고요. 앞으로 종종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기자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같은 소통 행보는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이 약속했던 소통 강화나 인사 스타일 변화에 국한되지 않는 전국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치가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을지 아니면 다시 반복되는 갈등의 악순환에 빠질 것인지의 갈림길에 맞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 직접 전화해서 용산에서 만나자 먼저 또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 변화와 소통 행보의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회의석의 3분의 2 가까이를 야당이 몰아준 이번 총선 민심의 회초리를 피하지 않고 직접 막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변화만으로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 극복이 쉽지 않은 일이다. 22대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의사봉을 모두 쥐겠다는 제1야당의 태도에도 반성과 변화의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은 협치를 위한 여야 원팀을 원한다. 이렇게 기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면 메인으로는 메인 해설면이죠. 3면 메인 해설면에서는 윤 대통령이 참모진을 이례적으로 직접 소개하는 등 달라진 소통 행보에 주목했습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전보다 한층 유연한 모습으로 소통에 나서는 행보를 보이며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대전환을 예고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진석 비서실장과 관련해서 경력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고 난 뒤에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들뿐만 아니라 내각, 여당, 야당, 또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함으로써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에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자수성가 사업가로서 어떤 민생현장의 목소리도 잘 경청하실 분이라고 생각한다. 여야 의원들 모두 소통과 친화력이 뛰어나다고 추천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아직은 의원이죠. 대통령께 정치에 투신하시라고 권유를 드렸던 사람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에 나름대로 기여했던 사람이다. 자기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더 소통하고 통섭하고 통합의 정치를 이끄는 데 미력이나마 보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대통령께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